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 도주파 써마지 텐써마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굴에 잡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관리를 안 받았구나. 제 쌩얼이 이렇게 이미 나간 김에 오히려 확실한 비포 애프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잡티 제거 미션, 제 얼굴에 잡티를 제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어서 피부 노화가 될수록 또 자외선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균이라는 색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에 있는 색소를 이제 저희 피부과 의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한 분류하는 방법대로 따지면 주근깨, 기미, 흑자, 검버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그말 그대로 뺨에 이렇게 깨를 뿌려놓듯이 생기는 거고 보통 10대에서 20대에 나타나고 저희가 보면 이제 빨간머리 앤과 같이 약간 백인 이런 사람들의 자주 생기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얼굴이 하얀 피부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기미는 빠르면 20대 후반이죠. 30대, 40대에 생기는 거고 약간 호르몬이나 이런 게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굴에 대칭적으로 넓게 번지고 심하게 나타나는 갈색 회색반입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미인데요. 다음으로 보는 흑자는 얼굴에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약간 연 갈색 혹은 뭐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갈색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같은 경우는 경계가 명확해서 눈에 되게 잘 띄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기미와 비슷하게 치료가 좀 어려운 편이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색소이긴 합니다. 검버섯은 이제 흑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색소 반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검버섯은 치료가 훨씬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잡티는 이제 앞에 네 개에 분류되지 않는, 네 개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얼굴에 있는 색소를 다 통칭해서 잡티라고 부릅니다. 감별이 중요한데 어떤 건 되게 쉽고 한두 번에 치료가 되고 어떤 건 굉장히 어렵고 10번 이상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색소가 있는데 치료가 쉬운 건 주근깨나 검버섯,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건 기미, 흑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잡티는 이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근깨나 이제 검버섯은 보통 이제 표피에 위치해 있어요, 색소가. 그래서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나뉘고, 그 안에 지망층 이런 게 있는데, 색소가 가장 위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쳐내거나 혹은 딱지를 만들어서 떨어뜨리면 그걸로 끝. 그래서 주근깨 검버섯은 보통 2, 3회 내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미와 흑자는 완전히 깊은 층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 번엔 절대 안 되고 천천히 그 색소를 줄여가는 그래서 10회 이상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래도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미가 잘 생기는 타입이 있는데 하얀 피부여서 그런 건 아니고 하얀 피부가 그게 눈에 잘 띄니까 저희가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피부가 더잘 나타난다 혹은 하얀 피부가 더잘 나타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유전적으로 보통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있었으면 그 딸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이제 저도 사진으로 쭉 봤는데 주근깨 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주근깨와 비슷한 잡티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잡티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피코 레이저 를 통해서 제 잡티를 제거했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 항상 너무 좋아. 눈 감고 계셔야 되실 것 같아. 눈 네. 여기 제일 맛있어요. 730 화장에 새로운 피코베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비싼 애들. 그냥 봤으시 눈에도, 눈꺼풀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눈꺼풀에 영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번에 써마지, 아니, 텐써마 영상 찍어서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뭔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 얘기 엄청 고민했지만 이게 저희 건 맞아? 네, 저희 건 벤츠 S클래스 가격이 색소 칠을 할 때 가장 베이스가 토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톤을 개선하는 치료다라고 해서 토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원래 가장 토닝 레이저로 유명했던 게 나노 레이저. 그게 이제 나노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냥 토닝 레이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코 토닝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노라고 하면은 10^-9승, 피코는 10^-12승. 그래서 이제 더 짧은 그 초를 얘기하는 건데, 길게 열을 가하면 이게 주변부의 그 조직에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짧은 시간에 열 손상을 최소화해서 원하는 색소만 파괴를 하고 주변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니 색소 침착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피코토닝 레이저입니다. 아, 피코토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도 와, 이거는 이제 혁신적인 기회니까 기존에 있는 나노보다 훨씬 좋겠지 했지만,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실제로 써보니까 막상 기미에 피코가 엄청나게 효과가 더 좋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나노 레이저도 여전히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 병원을 가셔서 어느 정도 자기가 색소 치료를 열심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노초와 피코초 토닝 레이저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주시고 네. 이마에 볼 두 개가 닿을 때까지 쭉 대주시고요. 눈 감고 계실게요. 티가 많아요? 많아요. 좀 있어. 네, 좀. 사진으로만 봐도 잡티가 많이 없어졌다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기미와 흑자 같은 치료가 어려운 색소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렇게 한번 받았는데도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피부 전체 톤이라든지 얼굴에 이제 기미나 흑자가 있다면 수회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피코 레이저, 나노 레이저, 클라리티 레이저, 뭐 V빔 레이저 이러한 것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받으신다면 이러한 기미나 흑자, 얼굴 전체 톤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끝이었나? 끝! 이거였던 것 같아.